출전 시간을 어 지금 자 스피드 살립니다. 연결이 연결! 골! 선제골 기록하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스코어 1대0. 네, 순간적으로 라인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허물어졌던 강릉의 수비 라인이었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에서 이제 땅볼 크로스가 이제 공다희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공다희 선수의 슈팅은 수비에 좀 살짝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막기 어려운 그런 코스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준의 패스, 공다위의 마무리, 지금 굴절이 있으면서 김철호도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볼에 대한 도전이었고 정확하게 볼만 건드렸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뒷발로 잘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동점을 기록하는 강릉 12축구단 스코어 1대1. 아, 확실히 강릉이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들에서 지금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왼쪽 측면에서의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여기서 헤더가